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 자료 제출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A4용지 2만 4천 장 분량을 요구했다면서 공무원들이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의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냐 아니면 갑질이냐를 두고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사용지 100박스가 웬 말이냐? 춘천시위는 브리핑룸에 복사용지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한 시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다며 공무원 노조가 갖다 놓은 겁니다. 해당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입 장려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신청자 수가 4천 명이 넘다 보니 자료가 A4용지로 2만 4천 장에 달한다는 겁니다. 복사용지 10상자 분량입니다. 상임위 위원들까지 포함하면 100상자 분량에 달한다며 개인정보를 지우는 데 석 달 넘게 걸린다고 토로합니다. 시의원이라는 직위로 행하는 갑질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악성 민원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해당 의원은 장려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현금 지급 같은 거는 이게 정말 갈 사람한테 가는 건지를 대신 그걸 확인을 하는 그 시민들의 대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발언 기회를 얻은 구의원이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저부터 공직자 여러분들께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뒤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과도한 자료 요구 같은 갑질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겁니다. 정쟁으로 해결하면 서로가 업무 마비이고 이렇게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양쪽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감시와 견제, 행정력 낭비라는 이견이 맞붙는 상황. 운영의 묘가 절실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